자, 이제 이번 순서는 매주 또 이제 목요일 만날 수 있는 상암동 썰남이죠. 썰 푸는 남자. 네,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 썰 시즌 2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금주의 썰 세븐을 포함해서 네. 썰 세븐 계속 미시는 거예요. 세븐에 일곱 개씩 가지고 오세요. 네네. 이거 좀 약간 미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루에 네. 하나씩 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다 모은 겁니다. 아, 오늘 모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단장님들이 잘 안 주셔서 스카우트 네. 파트를 주로 받았고요. 네. 단장님은 톡으로 또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 그럼 뭐 썰 세븐 이제 어떤 뭐 어떤 내용인지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첫 번째는 LG 차명석 단장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플로커는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화행이 유력한 페냐 시즌 전 기아 타이거즈가 최후까지 저울질했던 투수였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아 타이거즈 치치 곤잘레스뿐 아니라 제2의 외국인 투수를 리스트업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SSG가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치치 곤잘레스 플러스 지난해 수도권에서 퇴출된 A투수 그리고 한화에서 그만 퇴단했던 로사리오 선수까지 서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A관계자 이게 이제 SSG나 기아 타이거즈는 아닌데요. 치치 곤잘레스 온다고 해도 팀 타선을 공략한다 이렇게 또 립서비스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번은 그리고 여섯 번째는 LG 퓨처스의 155km 광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다 이게 시간 관계상 6번하고 7번을 오늘 못 소개해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요 B 관계자는 이게 롯데와 한화가 아닙니다 지금 뭐 두 팀이 좀 급박한데요 서튼과 수베로 감독 예전 외국인 사령탑들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물론 사령탑이 현장을 주도하는 건 맞지만 1, 2군 엔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깊숙하게 최근에 외국인 감독이 거의 뭐 현장의 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금주의 썰 세 분, 썰 세 분이에요, 썰 세 분이죠. 네, 세 분, 네. 네, 썰 세 분 중에 자 조금 이제 좀 궁금한 내용이 치치 곤잘레스 선수 얘기인데 두 팀이 지금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롯데가 빠졌기 때문에 네네. 두 팀이 지금 SSG하고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아, 그럼 원래 세 팀이었던 거예요? 예, 롯데 자이언츠도 치치를 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롯데가 최근에 빠지면서 두 팀인데요. 지금 이것도 오늘까지 굉장히 급박했는데 제가 한번 현재까지 있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줄은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두 번째 기아행 유력설, SSG행 유력설,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스카우트 파트에 질문을 던졌냐면 또는 단장님들한테 왜 질문을 던졌냐면 지금 66만 불이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돈이 똑같을 때는 어느 팀을 택하느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아행을 예상한 의견은 치치의 에이전트가 브룩스와 같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기아행을 설득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던 반면 치치 곤잘레스 같은 선수의 경우 수도권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승 후보인 팀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치치 선수가 본인 프로필에 내가 한국에 가서 이 팀을 우승시켰다라고 쓰고 싶어 할 거라고 전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키움의 고영욱 단장 같은 경우는 푸이그 선수를 설득할 때 키움이 우승 가능한 팀이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유 뭐 키움이 전력이 그렇게 좋았었나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반문하기도 했었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에이스급은 우승 가능한 팀에 오고 싶어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전에 접촉했던 페냐 지금 한화행이 유력하죠. B투수, C투수가 후보였는데 기아의 고민이 깊은 이유는 사실상 외국인 투수 지금 두 명을 구해야 되는데 영순위 선수가 이 T투수가 틀어졌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그래서 더 임기영 선수의 승리가 값진 게 지금 두 명을 다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SSG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지금 잘 나가는데 결국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의 좀 아쉬움들이 이제 남는 팀이네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다른 팀 SSG 얘기에서 아까 보니까 결국에 이제 돌고 돌아서 국내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을 다시 또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네. 저는 취재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바쁘게 이렇게 국제팀도 돌아가고 네. 뭐 이렇게 구단 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했던 팀이 지금 단독 선두인
SSG가 뭐 쓱 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바쁘게. 아, 쓱 하고 있지 않다고요? 네,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이 네. 취재 내용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 시즌의 종료 후에 부상으로 재계약이 안 된 외국인 에이스 투수를 SSG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수는 수도권 팀에서 잘 나가던 오른손 투수인데요. 얼마 전 마이너 계약도 좀 했고요. 현재 루키볼에서 문제가 이제 실전 등판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당장은 불발됐기 때문에 치치야구가 어떻게 될지가 더 관심이고요. 크론의 대체 후보로 한화에서 뛰었던 로사리오도 서치를 했는데 로사리오 선수 역시 지금 퉁이 라이온즈에서 방출이 돼가지고 또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A 관계자의 말이 조금 신빙성이 있어서 제가 이건 그냥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팀, 타 팀인데요. SSG가 치치를 망설이는 이유가 치치의 구위가 별로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팀 같은 경우가 치치 곤잘레스를 공략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줬고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A팀 관계자 되게 궁금한데요. 그 가르시아도 루이지와 큰 차이가 없고 페냐 같은 경우도 구속만 150km대 뭐 도미니카에서 봤는데 한국에 적응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명한테 그 메시지와 전화로 좀 설문 아닌 설문을 했는데 치치 곤잘레스 두 명은 별로다, 두 명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움 고영욱 단장이 이제 조만간 출국을 하는데 대체 선수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애플러의 대체냐 뭐 그거는 말을 못 드린다라고까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치치 곤잘레스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선수 굉장히 정말 얘기가 많아요. 진짜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 이 A 관계자는 저한테 유튜브로 한번 봐라. 저건 네.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로 봐서는 네. 현장에서도 지금 치치의 실력을 놓고 굉장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A팀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잘 돌아가는 팀일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빡 오는데요? 여기다가 네. 이 가르시아 선수도 뭐 네. 루이즈 선수랑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LG 팬들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또 가르시아 선수를 굉장히 네. 또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LG 트윗의 어떤 타자 리스트업이 돼 있는 타자들 봤을 때는 가르시아 선수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제가 이제 의견을 냈는데 네. 또 A팀 관계자는 또 그렇게 안 보시네요. 도대체 이 A팀 관계자는 누굽니까? 근데 이분도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지금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이제 립서비스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해보겠다라고 해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A의 평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주에 또 물어보설 좀 더 센 걸로. 네, 좀 더 센 걸로. A 관계자 누군지 밝히기. 네네.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